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마스크는 FX 호가룸에서 텍스트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X 호가룸에서 사용자가 직접 텍스트 마스크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마스크를 마스크 디자인에 의해서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자, 스케이트보드 타는 동영상을 클립해서 일트랙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밑에 음악 소리도 있죠. 이것을 분리해가서 이 음악을 음향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는 방법은 트랙을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면 비디오와 오디오 링크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은 오디오와 비디오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실 적에 이 오디오를 클릭해서 델키를 눌러보면 됩니다. 없어지 버리죠. 팁으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옮겨 보겠습니다. 이래 옮겨 보면 네, 전체 크기를 해봐요. 이거 보면은 이제 옮기겠습니다. 맨 끝에 클립을 선택해서 마우스를 끝에 갖다 대면 좌우 화살 표시가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을 누르는 상태에서 지금 15초 넘게 되어 있는 이걸 10초로 만듭니다. 쭉 드래그하면 10초 된 지점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디오 길이는 10초로 줄어지지만은 화면이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원위치하고 또 이런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지 않고 맨 오른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대면은 좌우 포션인데 이때 클릭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10초 지점에 갖다 놨습니다. 10초. 원래 길이보다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길이보다 10초까지만 영상이 살아있고 나머지 뒷부분은 끊겨 나갔습니다. 사라졠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요. 자, 1트랙에 클립을 클릭해서 클릭하여 위에 있는 디자이너 메뉴가 있죠. 요 극세를 누르려면은 마스크 디자이너가 나옵니다. 전번 시간에 했지요. 나옵니다. 자, 설명을 요약하기 위해서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위로 좀 올리고요. 자, 여기서 보면 왼쪽에 있죠. 이미지 마스크 생성. 전번 시간에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마스크 생성. 이거를 클릭합니다. A 플러스 해놨는데, 이걸 클릭하고. 이 클릭하면은, 이제 이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뜨죠. 여기다가 치우고. 스케이트보드라고 써봅시다. 이제 타이틀 그대로 해도 되고. 본인이 타이틀 글씨를 넣으려고 하는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케이트 보드라고 입력을 해봅시다. 이건 전문 시간 답해야지 크기 조정하고 뭐 가로 세로 조정하는 거다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가운데 갖다 놨겠습니다. 그죠? 갖다 놓고. 여기서 보면 스케일, 화면 비율, 유지, 불투명도 있지요. 요런 거는 이제, 점심을 빼앗고요. 자, 여기 갖다 놨고, 요 밑에 여기 있습니다. 요 밑에요. 사각형 안에 열십자가 포진된 거죠. 요거를 개체 정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이 스케이트보드를 글자를 어디에 갖다 둘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자, 요거를 클릭하면은 왼쪽 정렬, 왼쪽으로 정렬됩니다. 정렬되지요. 또, 오른쪽 정렬, 가로 중앙, 가로 한 가운데 정렬됩니다. 다, 요, 이쪽에 정렬되고, 그다음 수직 중앙에 정렬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 내 임의대로 요, 요 사각 테두리 가장자리 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상하, 좌우, 화살 표시가 나올지 이때 클릭해서 장소로 이리 옮기면 됩니다. 이래
본인 옮기고 싶은 장소에 대해 옮기도 돼요. 요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확인을 위해 빠져나오겠지요. 빠져나옵니다. 자, 빠져나오면은, 뭐, 개체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마스크 비율 유지, 이거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마스크 불투명도, 100% 할 것이냐, 50% 할 것이냐, 100% 하면 뒤 화면에 나오고, 50%, 0%를 하면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 50, 60% 정도, 요 정도로 해놨겠습니다. 해놓고, 요런 상태에서 모션에 들어갑니다. 모션. 마스크 옆에 모션 있죠? 모션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은, 요런 화면이 뜨지요. 요런 화면이 뜹니다. 자, 화면을 여기서도 조정을 해가 설명을 용이하게 해서 화면을 조정했습니다. 자, 요 스케이트보드가 있죠. 근데 이 스케이트보드 글자가 마스크가 오른쪽에서 서서히 나타났다 한가운데 있다가 좀 머물었다가 왼쪽으로 사라지는 거 그런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자, 위치에다가 키프레임을 근데 마우스가 저 시간 막대 표시가 오른쪽에 있죠. 이때는 제일 왼쪽에 갖다 놔야 돼. 시작 지점에 갖다 놔야 됩니다. 이 정지를 누르려고 보면 제일 앞에 오지요. 시간 막대를 이렇게 그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은 어떤 지점이 있든지 간에 이 정지 표시 이거를 클릭해본 제일 맨 왼쪽 그렇게 시작 지점에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위치를 봐가는 거 아닙니까? 위치를. 오른쪽에서 한가운데로 왔다가 한가운데 좀 머물다가 왼쪽으로 사라지는 그런 것을, 그런 텍스트 마스크를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자, 위치에서, 여기 있죠? 여기 다이아몬드 있는 거. 여기 키프레임 주는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요 키프레임이 하나 생긴가 동시에 요 위에 보면 파란 점, 흰 사각, 안에 파란 점이 있지요. 원형 점이 있지요. 여기 시작 키프레임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시작 키프레임이 이것을 여기서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 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 금방에 갖다 놓으면 흰 상하좌우 화살 표시 저 표시가 나오는데 이거를 하지 말고 정중앙에 갖다 놓으면 까만 상하좌우 화살 표시가 나옵니다. 양방향 표시가 나오죠. 새카만 거. 요때 드래그 해서 어디로 갑니까? 쭉 이쪽으로 갑니다. 자, 화면에 안 보이면 어디로 갑니까? 이거를 밑에 스크롤 바를 땡기 가지고 오른쪽 땡기 가지고 요 파란 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 또 새카만 상하좌우 화살 표시가 나와 설치게 클릭해서 옮기면 됩니다. 드래그 하면 옮겨지죠. 자, 요 정도에서 나와봅니다. 나 보면 요 키프레임이 첫째 키프레임이 생긴 겁니다. 이 키프레임이 위치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미리 보기 창에서 여기죠. 여기. 다음에는 한 3초 정도 가가지고 시간 막대 요를 갖다 놨습니다. 요 갖다 놓고 위치에다가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려면 새 키프레임 추가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하나 생겼죠.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이 키프레임이 생긴 이것을 클릭하고 요 위에 있지요. 요 키프레임 첫 번째 이거를 위치를 이동합니다. 요 파란 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하면은 까만 상하좌우 화살 표시가 나와 설치게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 옮깁니다. 가운데로요. 화면으로 옮깁니다. 자, 화면을 정중앙에 보기 위해서 밑에 스크롤 바 이거를 좌우로 표시하면 되죠. 이거로 오늘 한가운데 작업하도 편리하도록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여 왼쪽에 있던 처음의 키프레임은 이것이고, 두 번째 키프레임은, 여기입니다. 요 중앙에 왔죠. 다음에, 요 시간 막대 표시 있는 시간에서 어느 정도 머물어야 되죠. 그럼 어느 정도, 뭐, 몇 초가 매물었다. 뭐, 이 정도까지 매물었다. 여기서 시간 막대를 갖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 쉐키프레임, 키프레임 모두 제거, 이전 키프레임 점거, 이거를 늘려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앞에 두 번째 키프레임하고 세 번째 키프레임 위치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전 키프레임 중복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예, 요 시간 막대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해서 왼쪽으로 이리 쭉, 오른쪽으로,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오른쪽으로. 이 지점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 그때는 막대를 그 지점에 갖다 놓고, 요 지점에 갖다 놓고, 위치를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쉐프 키프레임 추가하는 게 있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요 키프레임입니다. 여기. 요거를, 요거는 이제 입자입니다. 요 키프레임이죠. 자, 요 키프레임 올리면 이것도 역시 새카만 상하좌우 화살 표시가 나옵니다. 방금 보는 거지. 흰 화살 표시가 상하좌우 표시가 나올 때 이때 하면 안 됩니다. 예? 키프레임 파란 점 위에다 정확히 갖다 대면은 상하좌우 화살 표시가 나옵니다. 이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글자가 사라지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려면 키프레임 경로가 쭉 색깔이 나오지요. 자, 쭉 드러납니다. 예. 자, 이건데 화면이 이래가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더 끌고 못 나가겠습니다. 그때는 밑에 있는 스크롤 바 있죠. 요거로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글자가 다 사라질 때까지 선택해서 아까와 같이 상하좌우 화살표시가 나온 이때 검은 상하좌우 화살표가 나왔을 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더 땡깁니다. 없어질 때까지요. 다 없어지죠. 그럼 요 지점입니다. 이거를 보면 키프레임 하나, 둘, 서이 넣이 생기죠. 위에도 보면요. 하나, 둘, 서이 넣이 네 개지요. 예.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걸 플레이 해보면요. 스케이트보드 글자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가운데 왔다가 좀 머물었다가 왼쪽으로 사라집니다.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죠. 야, 스케이트보드 한 글자가 여기 머물었습니다. 머물러 있다가 왼쪽으로 사라집니다. 예. 그런 걸 연출했고요. 다음 스케일도 똑같습니다. 스케일도 이렇게 키프레임 주면은 키프레임을 줘서 스케일 트랙에 마우스로 갖다 놓고 키프레임을 줘서 이 글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지 맘대로 할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불투명도 똑같습니다. 불투명도 밝게 나타날 것이냐,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냐, 흐리게 나타날 것이냐, 이 키프레임을 주는 것이요. 회전이기는 좌로 몇번 회전할 것이냐, 우로 몇번 회전할 것이냐, 그 키프레임 주는 겁니다. 위치는 위치 키프레임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누진합니다. 자, 확인을 누진하면은 누진하십니다.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봅시다. 동영상을 클릭하고, 이래가 정지 표시를 해서 한번 해봅시다. 스케이트보드가 중앙에 왔다가 좀 있다가 왼쪽으로 사라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들어가가지고 마스크 디자이너 들어갔죠. 자, 아까 한그 화면입니다. 이게 아까 한 화면이 요 키프레임 그대로지요. 플레이 해보면 스케이트보드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또 키프레임을 좌우로 옮겨갖고 수정도 할수 있습니다. 자, 빨리 중앙에 왔다가 오락하면은 이두 번째 키프레임을 왼쪽으로 옮겨주면 되죠. 자, 오래 있는 시간을 오래 두겠다. 이건 더 늘어가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리 땡이 빨리 없어지고 오른쪽으로 서서히 없어지고 그런 결론입니다. 5분 시간에는 본인이 만드는 텍스트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를 텍스트 마크를 만들고 나니까 여기 스케이트보드 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이거는 뭐할 거냐? 이거 봅시다. 전체 마스크 있죠. 위에 클릭해 보면 사용자 지정 마스크. 내가 만드는 마스크다. 이거 하나 생기십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불러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